솔직히 뭐 진짜 이런 거 같지 않냐? 아 아니죠. 대단한 혁신에 아직까지 교통카드가 안 돼요. 차를 사면 됩니다. 아 계속 긁히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데 가격의 익힘 정도가 조금 넘치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아주 진진한 이거 이러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이거? 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출연자 예, 예, 예. 한 명만 추가해 주실 수 없습니다. 뭔가 2대1 같은 느낌이 좀 나서 네. 이독실 과학자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하나, 둘, 셋. 아이폰이죠. 그러면 2대1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네네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2007년 첫 아이폰. 2010년 첫 갤럭시 출시로 시작된 스마트폰계 투톱 경쟁. 올해 초 삼성은 갤럭시 S24를 내놓았고 지난 9월 애플은 아이폰 16을 출시했는데요.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질문의 답을 찾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갤럭시 사랑이 충만한 70만 유튜브 채널 티키틱의 멤버였던 김은택 크리에이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 네. 오늘 아주 진진한. 이거 이러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이거? 운동장이 원래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경사면이 좀 가파르네요. 네, 어디에서 쟤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MC이자 쇼호스트 MG 방송인 김선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귀때기를 좀. 아, 제가 약간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아. 요거를 빼면은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6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솔직히 뭐 전작이랑 똑같지 않냐 이런 표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니죠. 대단한 혁신을 네? 보여줬습니다. 4K 60프레임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아 너무 길어요. 아, 그리고 4K. 캡처 버튼이라 그래가지고 아, 네. 스마트폰 카메라를 마치 DSLR 마냥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들어갔고요. 혹시 그 데자트 티타늄 디자인 보셨습니까? 아 보는 순간 숨이 멎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유저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아 듣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AI 기능이 기대이하다 이런 평이 또 많습니다. 한국에 못 써요 한국어로. 아 웹사이트 요약이 되는데 한국어로 요약이 안 돼요. 그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거예요? 26년 정도 이제 약정 끝날 때쯤 되면 AI 없다는 말이죠 그냥. 갤럭시와 다르게 AI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을 발표는 기가 막히게. 아니 자 우리 1차 출시국 해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분이 어느 정도 찐 유저신지 검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휴대폰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2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블랙 티타늄 모델. 집에 이제 또 맥북 에어, 아이패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에어팟. 예, 에어팟 3까지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고용량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클라우드가 완벽하게 인바디드 시스템. 죄송해요. 지금 하신 말씀 번역이 되겠죠? 아, 저 이거 자막 깔아야 되거든요. 예, 번역이 다 됩니다. 예예. 예, 자, 아 우리 은택님 혹시 가방 좀 가져가실까요? 오. 아니. 맥북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태블릿은 아이패드죠. 아 아이패드. 뭐야? 아이패드 아~ 쓰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아이폰도 썼었어요. 아 이게 깨졌어. 아 이게 너무 잘 깨지더라고요. 그건 죄송한데 은택님이 제가 잘못해서 깨진 거. 아 저희가 깬 거는 아니잖아요. 연약한 유리를 써가지고 아~ 이게 제가 이전에 썼던 아이폰도 깨졌고 골밀도가 좀 낮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갤럭시는 제가 진짜 막 던져도 안 깨져요. 왜 던져봐도 됩니까? 네 던져보세요. 아 진짜? 좀 빨리 좀 이상한 그래서 갤럭시로 바꿨습니다. 전향을 했는데 네. 어? 저는 갤럭시가 이렇게 발전한지 몰랐어요. 아, 네. 예전에 찔찔이가 아니라 운동도 하고 어깨도 막 쭉 벌어지고 버트컵을 옛날 갤럭시를 쓰신 분들은 갤럭시 별로다 하실 수 있어요. 어, PD님이 전형적으로 지금 네. 은택님이 말씀하셨던 아이폰으로 가셔서 돌아오지 못하는 한 번만 써보시면은 생각 있으십니까? 침침해지는 느낌이야. 아, 침침해지는 느낌이다. 느낌? 아무리 개소리 토크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논리를 좀 가지고 느낌 이런 침침해지는 느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침침하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 초기의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는 와 예쁘다 쨍하다
갤럭시 세팅 값을 봤을 때 아, 다소 침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화면만 보시고 네. 구분 가능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저는 바로 보면 구분 가능합니다. 아이폰 15, 16 이것도 구분 가능하십니까? 아, 15, 16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 살짝 그러니까 전작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밝게. 아니, 그거는 어떤 언더다. 뒷면을 봐도 구분을 못 해요. 디자인이 안 바뀌었고. 어, 그러니까요. 그 네. 사진도 유명합니다. 색깔을 보면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색깔 놀이만 했다. 아, 포장만 바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과거의 영광으로 먹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혁신이 있습니까? 혁신을 꼭 해야 됩니까? 아이폰 내년 모델 출시할 때마다 네. 기사가 납니다. 네.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한 달 뒤에 기사가 납니다. 역대급 판매량 갱신. 아~ 혁신이 없으면 역대급 판매량을 갱신하는 겁니까? 자, 선생님께서는 갤럭시 사용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폰 4 시절에 그때 네.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5, 6 내리 쓰다가 중간에 갤럭시 노트 2도 써보고 갤럭시 S10 5G,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워치에다가 갤럭시 버즈까지 다 써봤어요. 아이폰으로 어느 날 전향을 했죠. 왜 그렇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아니 잠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살짝씩 끊기는 듯한 느낌 굉장히 싫어요. 아, 느낌이라는 얘기 저희 토론할 때 아니 아이고 뭐 이걸 느낌. 뭘로 얘기해?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폰 손전등 자 감독님 한번 잡아주시고 이 손전등을 켭니다. 이 네. 밝기 있죠? 요거를 요렇게 네. 그럼 요 뒷면이 요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끊김없이 부드럽게 갤럭시보다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아 근데 뚝뚝 끊기잖아요. 네. 뚜둑뚜둑뚜둑 그 뭐가 중요하죠? 다 되고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예, 예. 이거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오! 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미 깨져 있으니까.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으로 길을 죽이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앱등이 대 삼엽충. 하나, 둘, 셋. 앱등이. 오히려 저는 앱등이 하겠습니다. 아, 네. 앱등이조차도 쓰지 않는 아이폰인 거고. 아, 앱등이조차 포기한 아이폰. 또 다른 건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패드 씁니다. 얼마나 아이패드 생산성 굉장하고요. 누구세요? 은택 씨. 네네. 설마 파일 옮길 때 네네네. PC 카톡으로 옮기시나요? PC 카톡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PC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와의 채팅하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옮기시나요? 네 개 쓴 메일함 들어가셔가지고 네 개 쓰게 하신 다음에 그걸로 파일 옮기시나요? 에어드롭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다 버리고 연동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맥북 C타입으로 충전, 아이패드 C타입으로 충전. 네? 근데 아이폰 라이트닝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선을 두 개씩 들고 다니다가 하나 빼먹으면은 아 난리가 나죠. 아이폰 충전을 못 해요. 저도 느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뭐요? 꼭 휴대폰 혹시 충전할 데 없어? 찾는 애들이 다 아이폰 유저입니다. 아 혹시 충전기 있어? 뭐 충전할 데 있어? 어? 없어? 충전기 있어? 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15 시리즈부터 라이트닝 케이블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오로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감성비 대 가성비. 하나 둘 셋. 감성비. 가성비로 예. 갑니다. 가성비죠. 예 가성비로 가야 됩니다. 예. 벤츠가 왜 예뻐요? 삼각별 로고거든요. 아. 아이폰은 로고가 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모든 제품은 로고가 다예요. 이게 감성입니다. 아, 아이폰 감성 너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권혁수 감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성비도 살짝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가격표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빠르게 했습니다. 아. 갤럭시 S24 울트라 169만 8,400원. 자, 512 버전이 184만 1,400원. 아 지금 PD님이 아, 갤럭시 뭔가 가격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애플 제품들은 공 하나 단위까지 우리는 포장부터 공정, 가격까지. 아, 저는 비닐봉투에 줘도 되니까 아, 싸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갤럭시는 고급 호텔의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이폰은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갤럭시 가격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아, 간이 차이차게 들어가지 않았다. 반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200만 원의 깨끗한 가격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69만 4천 원의 지저분한 가격에 동일한 부분을 사시겠습니까? 아, 저는 싸게 사고 싶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십니다. 전 싸게 사고 싶습니다. 갤럭시 셀카 대 아이폰 셀카. 하나, 둘, 셋! 갤럭시 셀카. 아, 인정하십니까? 아, 셀카는 갤럭시입니다. 아, 셀카는 확실히 약하다.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고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갤럭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른님?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본인 얼굴이? 아, 조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어제 마신 술이 다 있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토끼 머리띠. 이게 뭐예요? 자, 뇌파를 측정하는 머리띠라고 합니다. 오! 맞아! 네네네. 토끼 귀가 마구 흔들리면 긁힌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갤럭시 치명적 단점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애플페이가 출시가 됐어요. 국내에 10년 동안 안 들어오다가 작년에야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교통카드가 안 돼요. 지갑을 스마트폰 뒤에 붙여가지고 댕겨. 아, 얼마나 그런... 불쌍합니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차를 사면 됩니다. 아, 계속 긁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폰 유저들이요, 삼성페이 안 부럽다고 이악 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페이랑 계좌이체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요. 교통카드 진짜... 안 갖고 나온 날에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엉엉 울어대는 게 우리 아이폰 유저들이에요. 다들 그게 감성입니까? 아시죠? 그게 감성입니다. 그게 감성이에요? 가격이 높을 순 있는데 네. 그 고가를 주고 왜 기능이 더 없는 폰을 사냐는 거죠. 아... 직접 맡기신 것 같은데. 혁수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BMW의 3시리즈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아, 왜 대답을 안 듣고.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아, 우린 비싼 것만 만들어서 돈만 벌 거야. 우린 너희들의 편의는 제공하지 않을 거야. 휴대폰을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 쓰시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갤럭시는 가면 레이블이 많습니다. 아, 나는 이거 이런 거 쓰면 되겠다. 아, 아버지는 뭐 등산다니 사진 찍는 것도 좋았으니까 요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출연자 한 명만 추가해 주실 수 없습니다. 온가족이야. 2대1로 맞으니까 아프네요. 아니, 사실상 네. 2대1 같은 느낌이 좀 나서 네. 다음 녹화에 과학자 엄청난 앱등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의 진면모는 과학자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이독실 과학자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앱등이시라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네. 않은데? 네. 네. 하나만 네. 뽑으라면 아이폰 갤럭시 하나 둘 셋? 아이폰이죠. 그러면 2대1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네네네. 과학자가 봤을 때 왜 아이폰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아이폰의 철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폰 철학. 아, 근데 우리는 필로소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많은 권한을 줘요. 대신에 책임도 너네가 져라요. 근데 애플은 많은 걸 막아놓습니다. 이 시키는 대로만 해. 정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이 극락을 맛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를 들면 파일 하나 옮기는데도 공용 저장 공간이 아예 없어요. 공용 저장 공간이 있어서 A 앱에서도 열고 B 앱에서도 열고 C 앱에서도 열어야 되잖아요. 앱마다 따로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앱이 이상한 앱이 돼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진을 전부 다 캡처를 하고 여기 있는 걸 가져가는 못하게 너희는 이 안에서만 놀아라고 폐쇄적으로 막아놨어요. 사실 안전함에 있어서는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조안이 좋다. 이 기술과 성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항상 동시대의 어떤 프로세스의 성능을 애플이 이깁니다. 인공지능 빼고. 이거 저 불리한 건 빼고. 이게 얼마 우리 애플식 사고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이폰 불리한 건 빼고 네. 이긴 것만. 우리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AP 성능은 애플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네. 램은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높거든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멀티태스킹, 더 많은 앱을 함께 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찾으면서 지도를 보면서 지인에게 보내는 걸 한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를 띄워놓지만 사실은 하나씩밖에 못하거든요. 왜 그런 걸 해야 될까요? 폰을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돌리나요? 뒤에서 뭐 비트코인을 캐면서 할 건가? 학자분을 좀 전문 느낌으로 모셨는데 감성 철학 비트코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사실 카메라거든요. 이 영상 제가 아까 밖에서 찍어봤는데요. 이게 헛대가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화면이 이런 게 쓰고 다 보입니다. 아니 100배를 왜 댕겨? 콘서트장 가서도 쓰고. 네. 요즘은 갤럭시를 대여해요. 최애 콘서트 가서 내 최애 확대해서 보고, 야구장에서 확대해서 보고,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즘 이미 단종된 지 한참인 아이폰 그 XS 산다고 해요. 바로 그 부분이 아이폰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그 색감, 그 감성 안 나온다. 옛날 7년 전 휴대폰을 최후 변론 드리고 네.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고급 호텔에 뷔페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미슐랭 3스타의 파인다이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뷔페는 편리하죠. 커스터마이징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가야 되죠. 불편하죠. 아이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셰프를 믿고 브랜드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그런데 가격의 익힘 정도가 조금 넘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갤럭시도 최대의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갤럭시는 이렇게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기능이 많아서 전 기능을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S펜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도 이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의 선택은 제드래곤 사랑이요. 호기심이 가긴 합니다. 처음으로.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면 한 손씩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넷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 박사님! 네. 약간...